지금 플스 5 얼마 하지? 나 되게 잘 산 거 같은데. 나 플스 50. 근데 얼마에 샀지? 물량 얼마 없을 때 막 찔끔찔끔 풀 때 그때 몇 차 내가 14차인가? 그때 샀던 거 같은데. 어, 이 나온다. 플레이스테이션 5 628,000원에 샀네 내가. 샬롬 태군 형제 자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 함께 하시기. 어, 어서 와. 628,000원에 샀네 플스 5를. 요때 진짜 잘 산 듯. 정가야? 근데 이거 막 100만 원까지 막 치솟고 그랬었잖아. 지금 가격 많이 떨어졌을라나? 이제 사고 싶은 마음껏 살 수 있지.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막 살 수 있네. 어, 지금 정가가 올라갔다고? 아닌 것 같은데. 어, 디지털 버전. 쿠팡에 로켓 배송에 68만 8천원에 판다고? 근데 진짜 좀 무료하고 할 거 없고 그런 사람들 플스 사는 거 정말 나는 추천해요. 강추. 그래서 뭔가 게임 꼭 해봐야 되는 그런 명작 게임들 있으면은 TV에다 연결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플스 하는 거 이거 진짜 아, 개꿀이야. 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김치 게이머 성향에 가까웠는데 FPS 게임만 뒤지게 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었었는데 롤, 뭐 오버워치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게임만 하는 그런 게이머였는데 플스 사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비디오 게임 많이 해보니까 비디오 게임만 한 게 없더라고. 가성비도 좋고 게임을 음미하는 그게 있어 진짜. 남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약간 분식집이라면은 고급 레스토랑이지 진짜 플스는. 어, 그래서 이제 싱글 게임의 재미를 알게 됐어. 난 멀티 게임 많이 안 했었거든. 혼자 하면 외로워서. 근데 꼭 그게 또 아니더라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배달 오면은 주영이랑 좀 먹방하고 그러고 나서 약빨방을 조져볼게요. 그러고 나서 뭐 게임방을 하건 미스테리를 하건 뭐 오슈를 하건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했던 콘텐츠들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약간 아쉬운 게 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이용해가지고 약간 보이스 리플로 하는 그것도 좀 재밌었는데 그게 약간 코옷을 그렇게만 활용을 했었는데 요즘 약간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졌어. 솔방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어쨌건 내가 보름 동안 뭐 솔방이 됐건 뭐가 됐건 방송을 100시간 채워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보단 좀 이거저거 조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겼다. 어, 아 코옷은 안 하지 이제. 일베 콘서트 아니 코옷 자체가 이제 좀 재미가 없어. 소스도 안 나오고 어 흐름이 그게 아니야. 이제 막 웃겨라 컨텐츠들은 다 안 하잖아 유튜버들도.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던 건데. 나중에 그냥 뭐 성대모사나 뭔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개인기 요런 거 해가지고 잠깐 짤막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 과거에 했던 거라서. 나는 빨리 일단 좀 스카이프 인터넷 전화번호를 빨리 구입하고 싶어.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내가 구입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입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나중에 풀린대. 그때 되면 이제 인터넷 전화번호 좀 하나 파가지고 전대도 좀 하고 그래야지. 코트 유부녀 월드컵? 유부녀 월드컵은 뭐야? 유부녀 월드컵? 아, 만화 속의 유부녀 월드컵? 에이, 별로. 내가 만화를 많이 안 봐갖고. 근데 유부녀는, 사실 만화 속에 나온 유부녀 원탑은 짱구 엄마 아니야? 큰일 났다. 주영아. 나 또 배 아프다. 뭐라고? 나 또 배 아파. 또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주화를 좀 알쳐놓는 거 어떨까? 주화를 알쳐놓는 것보다는 그럴까? 네. 주화를 안쳐줘. 나 미안해 여러분들. 배가 너무 아프다 오늘. 아 미안해요. 아 배가 너무 아프네. 어우 죽겠네. 금방 갔다 올게요. 뭐 잘못 먹었나? 모르겠어. 아, 설사 계속 하네. 아 그냥 일로 와줘. 좀 부금을 우리 주영이 지켜. 감사합니다. 오 좋아. 괜찮았어. 오 됐다. 이제 리셋됐으니까 채워 넣으면 되겠다. 리아 일로 안아. 주아야, 주아야, 주아야 산책 갈까? 산책? 간식 줄까? 간식? 왜 주아 슬퍼? 왜 그래? 산책 갈까? 산책. 엄청이 부르네.
자리야도 여기 앉아서 앉아. 앉아. 그렇지. 앉아야 잡지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앉아. 몰라요. 괜히 잘못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배워놓을게요. 좋아, 손, 옳지. 리아, 쏙, 옳지. 주아야, 주아야, 리아야, 리아야, 산책 가자, 산책 갈까? 엎드렸어? 주아, 손! 이제 마지막. 리아, 쏙! 옳지. 주아, 손. 맞지? 와. 이제 그만. 어, 삼촌 왔다. 뚱땡이 삼촌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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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타이밍 좋게 왔네. 아. 응. 아 근데 왜 쿠팡 위치가 왜 나한테 뜨지? 그니까. 아니 그건 오빠 아이디였어. 아 그래? 뱀이는 내 아이디. 어. 아 그래? 어. 결국 내 돈으로 샀어? 아. 내가 다음에 쏠게. 내 돈으로 샀네? 어. 아니 쿠팡은 오빠 아이디네. 아 진짜? 노린 거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아 맞아? 아니 내가 살라고 했는데 오늘 290개나 받아가지고. 그래. 다음에 내가 마지막 게 많이 받아. 아 이렇게 설사하지? 뭐 잘못 먹었나? 아 근데 이거 무슨 고통이야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목 여기 옆에 부분 갑자기 이렇게 뭐 막 욱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슨 표현이 뭐라 해 지금 찌르는 듯이 갑자기 이렇게 막 고통이 확 오면서 아 하게 되는 거 뭐지 그거? 아 뭐야 무슨 본 갑상선암? 뭐지 이게 무슨 고통이지? 요로결석이야? 그건 돼지꿀레랑 아니야? 디귿디귿 이런 적 없어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는데 그냥 담은 거지 운동 안 하고 목 근육 굳어있으니까 스트레칭 좀 해. 내가 담이 와봐서 아는데 잘못 자가지고 한번 그건 이제 목이 안 돌아가잖아. 근데 담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잠깐 여기 찌릿하면서 엄청 아파. 우악! 막 개 아파. 와, 막 놀랄 정도로. 심장박동 올라갈 정도로. 갑자기 놀래가지고. 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고 나서 갑자기 좋아져. 순간 찾아왔다가 싹 사라지는 거.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목 디스크요. 목 디스크 아닌데요? 저 목 엄청 좋은데요? 원숭이도 차이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본 내 잘못이죠.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이상형 월드컵 그 피쿠 그 사이트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약간 좀 끌리는 이상형 월드컵이 몇 개 있어. 주영이랑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 왜 거기서 집어먹어? 떨어뜨린 거 하나 먹어봐. 아 그래?
아 명곡 아니야 명곡 그런 거 알고 저작권 걸리는 거 하면 안 돼. 아무 의미 없어 저작권 걸리는 거 하면. 와 개맛있겠다. 이거 먹 이렇게 먹는 건가 봐. 어. 아 김에다 싸갖고? 응 같이 왔네. 오 개쩌네. 먹태. 이렇게 해서 얼마야? 3만 원인가? 3만 원이 넘어? 이렇게 소주 안주류들은 이렇게 비싸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스테리야. 근데 지퍼는 오빠 어차피 안 먹대. 지퍼 뺐어. 응 지퍼 지퍼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먹어. 그러게 그러니까 항상 안주류들은 비싼 것 같아. 응. 조용 앉아서 먹으래. 뭐? 그러니까 북어 대가리가 이게 진짜 박쥐 같이 생기긴 했네. 아 진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막걸리 먹어야 돼. 안돼 안돼. 막걸리 먹으면 취해. 이상하게 나 막걸리 먹으면 존나 졸린다 여러분들. 술마다 약간 숙취가 다른가? 어, 난 막걸리 먹으면 되게 졸려. 죄송합니다. 주영아 어디 가? 같이 안 먹어? 아 아니 괜찮아. 아 깜짝이야. 아, 괜찮아. 맛있게 드세요. 저 짚고 먹을게요. 그래? 네. 짚어 먹고 싶대. 그 주영이 아까 방송해갖고 좀 피곤한가 봐. 나 짚어 좋아해서 그래. 야 욕 먹기 싫어서 안 오네. 약간 그거네. 일진이 야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약간 좀 찐따를 챙겼어. 근데 찐따가 어 아니야 아 왜 그래 같이 밥 먹자니까 아니야 나 그냥 간단하게 나 이거 때우는 게 좋아. 그래? 알았어. 아니 내가 주영이를 찐따 만드는 게 아니라 주영이 약간 목소리 톤이 그랬다는 거지. 아니 근데 요즘 더 글로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더 글로리가 뭐야? 아니 어저께 방송을 하는데 코트야 더 글로리 하실? 이러더라고. 나 그 게임인 줄 알았어. 네이버에 쳐보니까 드라마대? 더 글로리? 글로리가 그거 아니야? 약간 명예? 영어로? 글로리? 아 영광 영광 영광이나 명예나 똑같지. 명예는 안언가? 맞지? 명예가 안어고 커피에다가 성인돼서 복수하는 내용이 영광이 글로리야. 둘이 약간 헷갈렸어. 더글로리 도깨비 작가 신작인 도깨비 작가? 근데 난 도깨비도 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자꾸 뭔가 문화생활을 못하는 뭔가 문제 있어 보이는 사회성 떨어지는 찐따처럼 자꾸 되는 것 같은데 난 도깨비 유행하고 그 도깨비 특유의 그 부금 있잖아. 든든든든든든든든 그 뭐였지 그거? 나나나나나나 나나 그 노래 그 막 진짜 방송계건 유튜브건 어디건 막 다 유행이었잖아.
아니야? 바람 나나나나나나 그 노래 아니야? 든든든든다 하면서 그 도깨비 그 노래 맞지? Stay with me는 저기지 샘 스미스 노래지. I want you stay with me. 아 그 노래 제목이 뭐야? 그 노래 제목 뭐야? 도깨비 OST? 그래 이거 어 이게 스테이 웨이드맨이네. 어 이거 이 부금. 난 도깨비도 안 봤어. 자랑이 아니고 난 뭔가 니들과 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길래 나도 이제 궁금해서 볼라 그랬어. 근데 약간 또 이제 그 이세계물이더만 뭐 장군이 뭐 죽지 못해갖고 계속 이제 뭐 자기 연인을 찾아서 그게 뭐 도깨비라고 하더만. 그래서 뭐 그걸 찾아서 뭐 칼을 여기다 꽂아야 자기가 이제 뭐 극락왕생하고 약간 그런 내용 아니야? 맞지? 아, 못 봤어. 지랄 떨지 말고 그냥 유튜브에서 디아블로 세계관이나 봐야지 친다가 뭔 드라마야 이해를 키우세요. 인정. 게임 세계관은 막 항상 검색해서 보는데. 난 진짜 찐따인가 봐. 어 맞아 나도 GCL 그 채널 구독해놨는데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 게임할 때는 스토리가 절대 안 들어와. 확실히 번역되어 있는 것보다도 음성까지 들어가 있어야 게임이 약간 스토리가 이해가 간다 그래야 되나? 서양인들은 그래서 문화의 어떤 특혜를 받는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 자체가 이제 잉글리시가 있으니까 어떤 문화 작품이 나와서 이게 글로벌적으로 흥행하면 무조건 영어가 들어가잖아. 아, 걔네들은 귀로 다 그 성우들의 연기를 다 들으면서 게임을 할 거 아니야. 얼마나 재밌겠어. 태양의 후예 작가기도 한데 이건 보셨을라나. 태양의 후예 도깨비 약간 멜로물 진짜 싫어해요. 마지막으로 봤던 멜로물 그나마 아이리시. 아 아이리스. 난 맥주 한잔 하고 싶네. 아 씨발 진짜 간절하다. 맥주 한잔. 저 막걸리 한 잔만 먹어도 되나요? 주영아. 유명한 거 어떤 걸 보셨어? 궁금. 우리 화면 꺼놓고 막걸리 한 잔만 할래? 뭐라고 했어요? 화면 꺼놓고 막걸리 한 잔만 할까? 그래. 막걸리 근데 그거 맛있던데? 지평선 막걸리? 지평선 막걸리. 지평 막걸리. 아. 어. 안 씻고 걸기 싫어서. 근데 진짜로 저 주포 맛있어. 아 집에 맥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맥주 없지. 오오 맥걸리 밖에 없어. 아니면 제콕. 나 제콕은 진짜 확 간다. 안돼 안돼. 그리고 펩시 제로 하나만. 어 아까 옆에 놨는데. 어? 오케이. 정말 있네. 노라벨 이건 진짜 방송가에서 쓰기도 좋겠다 여러분들. 간접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먹으면 졸린 다음에 오늘은 반차 쓰는 거야? 아니 한 잔만 하려고.
상남자들이 드라마 보는 법 다 끝나고 고문 같은 채널로 한 시간 몰아보기로 범. 당연하지. 상남자 특이야 그거. 막걸리는 먹을만한 잔이 없어. 이거 한 잔만 하자. 우리 화면 꺼놓고. 지린다이.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컨텐츠 고민을 하지? 나 왜 이러지 진짜? 몰라. 어제 방송 이후로 솔방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솔방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저짝 채널, 예. 트위치 TV에 침착맨님 방송도 그 채널도 영상 몇 개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오빠가 에너지가 엄청 생겼어 어제 방송 이후로. 편하게. 형답지 않게 열심히 하려 그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도 뭔가 얘기를 잘하고 비유를 잘하고 설명을 잘해가지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재밌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뭔가 나랑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침착맨님 스타일을 내가 뭐 이렇게 완전 가야 될 길이다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이제 얘기 많이 하고 또 오늘 또 막 뉴진 나 솔직히 뉴진스 때문에 보게 된 거였거든. 나 카페에 뉴진스 얘기 엄청 올라오더라고. 심장맨이랑 방송한다고. 나는 아니 원래 월클인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했어. 난 뉴진스에 대해 잘 몰랐거든. 난 박지성 나왔을 때 충격 먹었었지. 근데 오늘 그 합방에 대해서 되게 막 커뮤니티가 불타오르더라고. 침착맨 방송 스타일 솔직히 유튜브에서 코트 형이 하던 거랑 별 차이 없음 주저리 쩌들고 의식의 흐름대로 함. 그래서 아 그냥 솔직히 솔방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일 랄프가 집에 온단 말이야. 그래서 랄프랑 얘기를 좀 해갖고 컨텐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아까 그 말했던 그 괴식 대척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옛날에 했던 거 재탕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디시인사이드 보이스 리플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좀. 그리고 시청자 좀 이용하는 콘텐츠? 이용한다고 해서 미안해. 근데 시청자랑 같이 뭔가 놀아야지 그래야 콘텐츠가 나오지. 시청자들이랑 못 놀면 콘텐츠가 안 나와. 솔방 콘텐츠는 컨텐츠는 내가 만들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참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지.
DC 인사이드는 갤러리마다 다 성격이 달라. DC 인사이드라 그래도 다 나쁜 게 아니야. 진짜. 약간 이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려나? DC 인사이드 싫어하는 사람들. 야, 일베가 뭐가 나빠? 일베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정보 글들도 많고 되게 유용한 것도 되게 많아. 그런 것처럼 들리려나? 맞지? DC 인사이드에 대해서 약간 좀 내가 하는 갤러리는 바이크 갤러리, 야겔, 해축겔, 실베겔 끝. 밸런스 괜찮지? 근데 실베겔만 봐도 돼. 진짜 거기서 좀 재밌는 것도 있으면 나 카페, 우리 카페에 퍼와 내가 직접. 아, 크로마키 요즘 안 쓰는 이유? 크로마키 때문에 화질 약간 좀 뭔가 화질 안 좋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크로마키 치웠더니 뭔가 밝아지고 보기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크로마키는 게임할 때만 쓰려고. 이게 더 낫대. 형 방송 재밌는 이유가 야겔러가 방송 켜놓고 주절주절 떠드는 느낌이라 좋은 업셋 나오는 순간. 어우 재미없어. 그러니까 나도 약간 편한 바이브를 추구하잖아. 그래서 어쨌건 답은 솔방인데 나는 일단 솔방이 메인이 돼야지. 그리고 요즘 인방의 흐름이 특히 아프리카가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난 좀 들어. 이제 보라도 보라판도 다 뒤진 것 같고 솔직히 게임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정찬용 대표님, 쪼꼬님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아프리카의 TV에서 2K 화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건 유튜브에서 지금 되거든. 유튜브에서 내가 2K 화질로 방송했었어. 딜레이가 20초 걸려. 내가 여기서 아 하면 여러분한테 전달된 순간까지 20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서버가 또 태평양 걸쳐갖고 오잖아. 내가 여기서 수신을 하면 태평양 걸쳐갖고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뿌려주잖아. 서울에 있는 서버가 없어 유튜브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달되는 게 약간 좀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지. 태평양 건너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여러분들한테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뭔가 레이턴시가 많이 생기는 거지. 근데 2K 화질을 쓰면은 한번 어디서 걸러갖고 송출을 해주나 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20초 걸리더라고. 딜레이가 너무 길어. 유튜브에서 2K 화질로 방송하려고 하면은. 근데 아프리카에서 2K 화질을 지원을 한다? 그건 무슨 얘기겠어? 게임을 잡겠다는 거야. 게임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충격이었을 거야 사실은. 트위치 화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넘어올 줄 알았는데 사실상 대기업들은 아무도 안 넘어갔거든. 그게 뭐겠어. 뭐 기업 이미지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걸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겠지. 그래서 더 투자를 해가지고 알아서 넘어오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길래 나 역시도 좀 바뀌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방송 중에 이제 좀 너무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솔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이 보여주면서 다양하게 하겠다라는 거지. 게임도 하고. 컨텐츠 좀 짜가지고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나 솔직히 약간 취했어. 아니 막걸리 씨발 요만한 잔에다가 꽉 채워갖고 먹었는데 그거 내가 봤을 때 한 220ml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확 오르네. 알딸딸하다. 약간 알딸딸해. 잠은 안 와. 막걸리 이제 여기서 더 마시면 이제 거기서 잠이 오는 거지. 아, 막걸리 진짜 세다. 코트야, 너 생애 목표가 뭐냐? 아, 우리 알라알라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개. 새해 목표는 나한테 많은 힘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겪고 있지만 진짜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들숨 날숨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처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뱉고 싶은 대로 내뱉고 하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거였구나. 지금 나는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뭔가 산소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삶을 매일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과거의 내가 그리운 거지. 형님 100시간 방송 응원합니다. 파이팅.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리움의 대상이 타인이 아닌 과거의 나인 거야. 나 이제 37인데 그래서 나는 빨리 이 산소통을 좀 내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살던 그때가 완전 전두엽 녹은 백수사만이야. 그때로 가고 싶어. 근심 없이 방송 잠 밥 달. 근심 없이 방송 잠 밥 달. 근데 솔직히 말할게. 그 시절이 존나 행복했다. 그 시절 존나 행복했어. 방송만 하다 뒤져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 없이 살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게 행복 아님? 수면욕, 성욕, 식욕. 일차원적인 쾌락에 빠져서 하는 거. 추구하는 바가 꼭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이번에 내가 또 보름 동안 이제 100시간 방송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렇게 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개 강아지 새끼랑 뭐가 다르냐고? 다르지 새끼야. 네가 그렇게 욕하는 호날두도 나이 마흔 되는데도 그 수치 참아가면서 중동 가는다고. 근데 호날두는 이제 자기가 느낀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그 간극이 있잖아. 그 갭 차이가 있는데 그 갭 차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수용을 하고 사우디로 간다는 거 아니야? 현실을 이제 마주하고 여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스탠스는 무엇일까? 그래서 결국은 사우디를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계약 조건이 7년인가 8년인가 그런데 3년만 뛰고 나머지 5년은 홍보대사로 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의 인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우디 쪽에서 호날두를 끌어들인 거야. 물론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하겠지만 그 호날두가 원하는 건 뭐냐? 사우디 리그에서 존나게 골 많이 넣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지. 메시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최다 골수, 그리고 나는 이런 리그 저런 리그 정말 온갖 리그를 다 돌아다니면서 섭렵을 하고 그 안에서 골을 많이 넣은 레전드 선수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뭔가 비비려고 하는 거지. 어, 그런 거 아니겠어? 사우디 가서 뭔 소리야? 마지막까지 추하게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불러줘서 간 건데. 그러니까 현실은 그런 건데 남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라는 거지. 총 골수로 따지면 메시랑 호날두랑 그렇게 골수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 그런 거라고 봐야지. 이 새끼 호동생인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호날두의 심리 상태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영원히 월드클래스로 남고 싶은 그런 건데 기량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호날두가 그렇게 막 돈만 쫓는 사람은 아니지 않았어? 왜냐면 여고포도 많이 넣었잖아. 여러 클럽에서 호날두한테 제시를 한 클럽이 없었던 거야. 주급 3억까지 준다 그래도 호날두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감독도 있는데 뭘. 그러니까 그만큼 팀에 들어가도 팀 불화가 생기고, 또 그 여러모로 그냥 호날두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여고포를 넣어도 자기 몸값을 내려갖고 할라 그래도 아무도 안 써준다는 거야. 결론은 뭐냐? 사우디밖에 갈 곳이 없었다. 사우디밖에 갈 곳이 없었다. 음바페 두 배 되는 가격으로 가는 건데 사우디가. 먹태랑 닭똥집. 그치, 그쪽이 돈이 엄청 많은가 봐. 산유국이라 거기서 막 구걸만 하고 그래도 돈 엄청 번대매. 연봉 8천까지 벌 수 있다고 하던 한대매. 근데 이제 구걸을 하면 안 되는 장소 국에 추방시켜 버리는 그런 뭔가 법률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 바로 아라나라면서 간다. 한국 리그가 호날두를 왜 써? 축협이 그래 돈이 썩어 나냐? 조규성 셀틱인가? 거기 가지 않냐? 코트도 알라티브이로 사우디 맞지? 아우 맛있다. 아 근데 막걸리 한잔 했더니 이렇게 알딸딸하노. 진지한 관심은 아니라고? 아직 얘기 중이라고? 그래? 상의 중이야? 코트야 그냥 시원하게 자러 가자. 안 돼. 오늘 할 건 해야지. 난 이거를 다 먹고 일단 토크온 킬 거야. 약발방 하고 좀 아쉽다 싶으면 오슈 하고, 아 재미 많이 줬다 싶으면 바로 게임하고.
아, 식구 안 걸고 그냥 한 잔만 했어. 식구 걸기 귀찮아서. 근데 오늘 오슈가 그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없었어. 전국 장애인협회 전장현 깽판 쳐갖고 경찰들이랑 졸라 그거 있었다는 거랑 오늘 뭐 올라온 소식이 뭐 그렇게 막 다를 만한 재밌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경찰들이랑 마찰이 심했대. 그 전장현, 그러니까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팔받침대 약간 조이스틱 같은 거 있어가지고 바퀴 굴러가는 거 그걸로 박아버렸대 경찰을. 급발진 마냥 다리 다치고 쓰러지고. 근데 또 장애인들이라서 또 경찰들이 뭐 어떻게 하겠냐고. 못하지. 아, 남은 막걸리 원샷 기억이야. 남은 막걸리 원샷 하면 다 토해. 남은 막걸리가 그냥 이렇게 이만한 그 병에 들어있는 지평 막걸리가 아니라 존나 사이즈 커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지평 막걸리 있잖아. 이렇게 큰 거 그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한 잔 따라갖고 요만큼? 한 요만큼 따라갖고 한 240ml? 그거 그냥 먹고 한 잔 했더니 그냥 약간 알딸딸한 거야. 그리고 나 지금 술 더 먹으면 안 돼. 왜 자꾸 술 먹으라 그래? 응?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대화 분량이 지금 20%밖에 안 왔는데 대화 분량 존나 많이 채우려면은 술 먹으면 안 되지. 왜냐면 알코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약간 여기서 술을 더 먹는다? 음주운전 같은 거야. 뒤에 제껴놓고 그냥 자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방송 도중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겠지? 일단 뭐 천 개 쏴준 거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쏴준 만큼 재미를 줄게 내가. 그냥 권유한 거지 강요한 게 아닌데 채팅창에서 술 강요하는 새끼들은 다 뒤져야 돼 이러고 있네. 그래 나 술 강요하지 마. 권유도 하지 마. 일단 한잔 하고 이거 빨리 다 먹어보려고 해야지. 아 근데 계속 처먹는 이유가 맛있네. 술안주들은 다 맛있는 것 같아. 맞지? 육포도 존나 맛있고 닭똥집도 맛있고 튀김류도 맛있고. 뭔가 밥은 먹기 싫은데 군것질은 하고 싶은데 과자는 싫은. 존나 까다롭네. 먹태구이랑 소금똥집. 근데 둘이 3만원이 넘어. 물가 존나 올라가가지고 원가로 따지면 진짜 만원도 안 할 텐데. 안주들이 원래 비싸. 와 씨발 아까 카페에서 봤는데 그 선원들이 먹는 거 있잖아. 개잡이 배에 선원이 존나 많아. 그래가지고 매 끼니마다 챙겨 먹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와 진짜 이건 존나 먹고 싶다. 뭐였더라? 요거 돌문어를 갖다가 라면에다 그대로 퐁당 빠뜨리는데 돌문어 이거 존나 맛있겠노. 응? 안성탕면에다가 그래가지고 살짝 숙회로 살짝 데펴.
돌문어 육수 여기서 우러나지 건져가지고 다리 졸라 자른 다음에 한 입 왕 지진호 그 비싼 돌문어를 배 맛있겠다 그니까 개맛있겠다 채팅 나오게 할게 카트라이더 1월 12일 날 나온다는데 진짜 BJ들 그날 엄청 카트라이더 많이 하겠지? 카트라이더가 또 뭔가 내기하기도 재밌고 아프리카가 앞으로 되게 볼만해질 것 같긴 해 조금 어떻게 보면 뼈아픈 얘기지만 예전에 모 방송 채팅창에서 아프리카 대표님이 트위치가 우리 아프리카 다 따라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결국은 지금 이제 트위치에 있는 기능들 하나하나씩 도입되면서 약간 전세역전 돼서 주객전도 돼가지고 이제 트위치 것들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그림이잖아 아프리카가 최근에 이렇게 도입되는 그 시청자들이랑 내기해가지고 별풍선 펀딩 생기면은 거기 이제 이제는 메모장에도 안 적고 어떤 미션이 걸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별풍선 싸가지고 거기다 모아놓는 거지 선결제 시스템 그게 진짜 대박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 우리 국가두부의 날 어서 온 날 반갑다 어서 와 그러니까 그게 많이 쌓이면은 뭔가 할 맛이 나지 않겠어? 나도 뭐 약발방 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뭐 오늘 약발방 한 시간 동안 하면서 강퇴 안 당하기 그런데 막 천 개, 이천 개 걸려 있으면 어떤 방을 들어갔는지도 엄청 신중하게 고를 것이고 방장 비 맞히느라 개 똥꼬쇼 야무지게 할 거 아니야 강퇴 안 당하려고 그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미션들이 걸리면 재밌다는 거지 그냥 예를 드는 거야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치 개청자들이 방장한테 저 인천 날 강퇴시켜요 하면서 벌써 재밌네 키우 당했지 안 할 거야 그런 미션은 푸파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 있으면 진짜 선결제로 딱 받고 하면 재밌겠다 BJ 차단기는 그런 거 안 생겨 그거 하는 거 자체가 아프리카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 아니 그리고 애초에 그게 될 리가 있냐? 솔직하게 말해서 TV 뭐 IPTV 그런 거는 되지 쇼핑 채널, 홈쇼핑 채널들 싹 다 차단 매겨놓고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을 내 머리 위에다 이제 올려놓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 걸로 협박당하고 뭔가 그 기능을 올바르게 그러니까 그 기능을 만든 처음에 제작 의도랑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시청자가
리모컨 잡으면 상시요. 어 그건 안 돼. 생길 수가 없지. 그리고 누가 보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뭔가 리스트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뭔가 그런 영향을 준다? 그러면 플랫폼 자체를 이용하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어쨌건 BJ들은 컨텐츠 제공자 입장인데 내가 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남기긴 했는데 좀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먹기 존나 맛있네. 아니 그냥 혐오스러운 방송이 있다 뭔가 보기 싫다 그러면 안 볼 수 있잖아. 애초에 누가 보라고 칼 들고 협박함? 아니잖아. 나는 그건 좀 이상한 좀 아니라고 봐. 아 그냥 썸네일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천불이 끓는 BJ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엄지로 가리면 되잖아. 아니 엄지로 가려 MG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생방 그 사람이 이쯤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니면 눈을 약간 이렇게 흐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시야 흐리게 만드는 거.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걸 질차대 놓으면 되잖아. 아프리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BJ 숨기기 기능이 개꿀이라고. 아이 개소리하지 마. 그런 기능은 생길 리도 없고 생기는 순간에 BJ들 존나 이탈하지. 그 기능 때문에 스트레스 존나 받을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안 볼 수 있는 그 자유를 줬는데도 그 기능 계속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결국은 뭔 줄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그 기능이 나왔어, 존나 차단 다 해. 아 존나 클린해졌어. 나만의 아프리카 방송 리스트 개꿀. 보는데 볼 게 떨어져. 그러면 존나 사람이 간사한 게 뭔 줄 알아? 결국은 풀어. 결국은 풀어서 그 근황을 보게 돼. 누가 있나, 내가 누구누구 해놨었나. 마치 카톡 차단 기능 같은 거야. 한 번씩 들어가서 본다니까. 인간의 심리는 그래. 카톡 차단 기능 같은 거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뜨는 거 자체가 싫으면은 차단해놨다가 그냥 한번 차단 리스트 보는 거지. 그런 거라고 봐야지. 지니 뮤직에도 블랙이 있다고? 지니 뮤직은 뭐 어떤 기능인데 그게? 음악을 아, 이 아티스트는 안 뜨게 하는 거? 되게 음흉한 것 같아 나는. 그런 그 기능을 원하는 사람들 자체가. 아 전여친 근황 확인하는 거? 아 근데 전여친 근황을 굳이 확인을 해야 되나? 어? 그래서 그 근황을 알게 됐는데 여전히 뭔가 못 사는 것 같고 망가져 있고 그러면 약간 희열 느끼나? 넌 역시 날 떠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러면서 전혀. 차단 기능 생기면 합방하는 BJ도 차단하고 물타기 오질 듯. 어 그치 맞아. BJ끼리도 뭔가 정치질이 생길 수 있겠다. 그 기능 생기잖아?
100% 아프리카에 그 바람이 분다. 방송하고 있는 BJ한테 갖고 야 너 아프리카에 로그인 해가지고 너 방송 리스트 한번 봐봐 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BJ도 어쨌건 아프리카 이용자일 수가 있는데 방송할 때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구누구 찾아냈는지 확인하고 서로 누구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막 이간질 시키고 욕하고 야 그거 진짜 악질 시청자들한테는 개꿀이겠다. 어. 그래서 방송은 보는 아이디를 따로 만들겠지. 전혀 안 건드려 놓고. 중계방은 난 애초에 중계방을 세팅도 안 해놓고 그냥 13,000명인가 14,000명인가 그게 최대거든? 그래서 그냥 그 애초에 그렇게 해놨어 나는. 중계방은 그래서인지 채팅이 좀 더럽나? 중계방인지 본방인지 그건데 그것도 가면 아니야? 본방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중계방 가면은 되게 더러워지고 그치. 보통 본방 기본 세팅 값이 1,500명이야. 난 애초에 이거 시청자 수 본방에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인원수 늘렸을 때 그 기능 생겼을 때 애초에 나는 다 그렇게 해놨었는데 중계방 없애버렸는데 나는 어. 나는 중계방이랑 본방이랑 구분이 안 돼. 아, 당연하지. 없앤 지 1년이 넘었는데. 맞아. 여긴 패드립이랑 너무 그냥 누가 보더라도 공공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야. 채팅창 자체가. 근데 거기서 가끔씩 막 이렇게 장문으로 엄청 심한 말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해외 사는 새끼야. 해외 뭐 약간 좀 진짜 존나 먼데 대한민국 완전 지구 정반대에 사는 새끼가 칠법한 그런 쌍욕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아닌 이상은 나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아니 조용히 강퇴하고. 아 김까지 다 먹으면 진짜 너무 돼지다. 아 이것까지 좀 먹어야겠다. 조용아. 남겼어? 왜 짜서? 아니 맛있는데? 졸라 맛있는데? 아 진짜 잘 먹었다. 무슨 안주를 이렇게 주식처럼 먹냐? 나 이것만 좀 저기 해주면 안 돼요? 어떤가? 책돌이가 섞어버렸어요. 그러네? 자 이제 쌈배한테 피고 불특정 다수와
펼치는 논쟁. 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묻지 마. 고마워, 씨. 국가두부의 날 고마워 119개. 이거 담배 짤 좀 약간 혐오스럽다고 제발 딴 거로 바꿔달라 그러더라고. 어, 아무거나 그냥 바꿀게. 채팅창도 킬게. 다른 짤로 해줘? 다른 짤? 이거 위화감 없지? 지훈이은 귀엽다 키우키우. 알라알라 고맙다 500개. 아까 1000개 쌌었나? 맞지? 아 땡큐 너무 고마워. 담배 피는 모습이 나오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이제 와서 뭐 유익 따지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굳이 19세를 걸어가면서 담배 빠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내 와꾸로. 그래서 19세 웬만하면 안 걸려고 하지. 술 먹방 제외하고는. 야라이 개새끼야. 자 이제 유익한 컨텐츠 가자. 토콘에서 오늘 욕 안 할 거야. 하지만 먼저 선시비를 건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건 못 참지. 사랑해요 하트 쪽쪽 방송 파이팅 야스. 아 세아 세아 어서 온나. 세아 고마워. 아 이거 네이트온 시스템 진짜 짜증난다. 비밀번호 찾는 거 개 짜증나네. 누가 내 아이디를 알아가지고 계속 잘못된 비번을 계속 쳐가지고 비번을 또 찾게 만들어. 개새끼가. 아 이거 시스템 좀 바꾸지. 근데 하긴 뭐 네이트온 입장에서도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맨날 로그인할 때마다 등록된 이메일로 찾기 뭐 이런 거 해야 돼. 아 졸라 귀찮아. 악질 새끼.
새로 만들면 된다고? 어, 그런 방법 있었네? 근데 그것도 귀찮아. 걔랑 나랑 이거 아이디 바꾸는 게 자기 낙인 새끼지. 어, 지 인생의 낙이야. 그 새끼랑 영혼의 싸움을 하는 거지. 나는 계속 로그인, 계속 찾아서 로그인하고, 걔는 항상 바꾸고, 비번 찾고 찾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맞다이. 어, 진짜 할 짓 없나 보다. 그니까 미친 놈들 많아. 내 거 이메일에다가 자꾸 자기 뭐 가입한 거 내 거 이메일로 기입하는 새끼도 있고, 진짜 미친 놈들 많아. 인증번호 존나 날라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갑시다.